안녕하세요. 고문인간 신난다예요. 오늘은 다이노코어의 주인공 렉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다이노코어의 엔딩곡 들어보셨나요? 전 엔딩곡이 너무 재미있어서 렉스도 엔딩곡 춤추는 포즈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기 시작해봐요. 얼굴을 먼저 만들어요. 얼굴은 눈 부분이 살짝 들어간 모양이 되게 둥부스름한 형태로 다듬어주세요. 끝이 둥근 도구로 눈을 눌러 표시해주세요.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는 입으로 만들 거예요. 끝이 둥근 도구로 입 모양을 눌러주세요. 코를 작게 뭉쳐서 얼굴 가운데로 붙여주고요. 눈을 묻혀 이음매를 살짝 다듬어주세요. 이번에는 눈을 붙여봐요. 흰색 클레이를 둥글 납작하게 펴서 눈에 붙여주세요. 갈색 클레이를 조금 더 작은 크기로 뭉쳐서 눈동자를 만들어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를 작게 뭉쳐 눈동자 안으로 붙여주고요. 흰색 클레이도 작게 뭉쳐서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이를 붙여봐요. 사촌 이 크기보다 살짝 작게 흰색 클레이를 뭉쳐놓고 입 안으로 붙여주세요. 가로선을 찍어 이를 나눠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를 가늘게 밀어 속눈썹을 만들어 붙일 거예요. 가늘게 밀어준 검은색 클레이를 눈 위로 붙여주세요. 검은색 클레이 끝을 살짝 구부려 속눈썹을 표현해주세요. 반대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요. 이번에는 눈썹을 만들어 붙여요. 면봉에 주황색 파스텔을 묻혀서 볼 부분을 칠해주세요. 이제 머리를 만들어봐요. 머리를 뭉쳐놓고 머리 뒷부분을 가위로 잘라 뻗침머리를 표현해주세요. 머리는 남색으로 만들었어요. 얼굴 뒤로 머리를 붙여주세요. 귀를 둥글게 뭉쳐놓고요. 가운데 부분을 끝이 둥근 도구로 눌러주세요. 귀 한쪽 끝을 자르고 얼굴 옆으로 붙여주세요. 남색 클레이를 길게 밀고 귀 앞으로 붙여주세요. 옆으로 뻗침머리를 만들 거예요. 클레이 한쪽 끝을 뾰족하게 뭉쳐놓고요. 머리 옆으로 붙인 다음 끝을 구부려주세요. 앞으로 한 가닥 나온 머리도 붙여주고요. 가운데 머리를 큰 물방울 모양으로 뭉친 다음 끝을 구부려 붙여주세요. 남색 클레이를 작게 뭉쳐 밑으로 뻗친 머리도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덧붙인 머리는 물로 다듬어주세요. 이번에는 몸을 만들어요. 흰색 클레이와 빨간색 클레이를 서로 붙여 티셔츠 색을 만들어주세요. 목을 붙일 자리를 눌러주세요. 눌러준 자리로 목을 뭉쳐서 붙여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를 길게 밀고 가운데로 구부려 바지를 만들어주세요.
바지 길이가 길어서 끝을 잘라주었어요. 왼쪽 다리 무릎은 무려주세요. 티셔츠와 바지를 붙여주세요. 흰색 클레이를 쭉 잡아당겨 옷깃을 만들어요. 목 옆으로 붙여주세요. 흰색 클레이를 작게 뭉쳐 반팔 소매를 만들고 몸에 붙여주세요. 이음매는 물로 다듬어주고요. 빨간색 클레이를 쭉 잡아당겨 가는 선을 만들고 옷에 붙여봐요. 이번에는 팔과 손을 만들어요. 팔은 가늘게 밀어주고 손바닥은 넓게 펴주세요. 가위로 엄지손가락을 먼저 나누고 나머지 손가락도 잘라서 표현해주세요. 손바닥 모양을 도구로 눌러가면서 다듬어주고요. 팔꿈치를 구부려주세요. 앞에서 만든 손은 오른손, 지금은 왼손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팔과 손 모양을 다듬어주고요. 손가락만 반대 방향으로 나눠주세요. 왼손은 구부려서 허리에 올리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왼팔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다이노 튜너를 붙여주세요. 팔을 잘라서 소매에 붙여주세요. 길게 펴준 빨간색 클레이를 팔과 소매 사이 경계에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신발이에요. 흰색 클레이를 뭉쳐놓고 앞을 조금 잘라주세요. 다른 쪽으로 빨간색 클레이를 붙여주세요. 빨간색 클레이와 흰색 클레이를 쭉 잡아당겨 긴 선을 만들어 놓아요. 다리를 붙일 부분을 눌러주세요. 다리를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와이어를 넣고 밀어주었어요. 앞서 길게 펴놓았던 빨간색 클레이를 잘라 신발에 붙여볼 거예요. 흰색 클레이도 잘라주고요. 우선 발목에 먼저 둘러주세요. 그 위로 빨간색 클레이를 붙여주세요. 흰색 클레이를 잘라 신발 가운데 부분으로 붙여주세요. 더 작은 조각을 신발 발목 부분 앞으로 세워서 붙여주세요. 빨간색 클레이를 신발 옆으로 붙여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를 넓게 펴서 신발 밑창을 만들어 붙여주세요. 다리가 살짝 기네요. 클레이만 조금 잘라서 떼주세요. 바지 밑으로 검은색 클레이를 조금 뭉쳐서 붙여주고 다리를 꽂아주세요. 이제 머리와 몸을 연결해서 완성해주세요. 머리도 튼튼하게 고정하려고 중간에 와이어를 꽂아주었어요. 다이노코어의 렉스, 여러분도 재미있게 만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